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레터 여러분. 오늘은 블루바분 알집에서 애들이 나왔어요. 지금 애들이 나와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날짜는 7월 19일 날, 네, 7월 19일 날 알집을 물었고요. 지금 한 달 정도 됐네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애들이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어미는 여기 보이고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초점이 잘 안 잡히네. 그리고 알집은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네, 하얗게 보이는 부분에 알집을 물고, 네, 저렇게 매달아놨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지금 뚜껑 이 통이 적정 케이지 아시죠? 이거 적정 케이지 대짜고, 적정 케이지에 지금 이거 골리앗 인시처 넣어놨더니 밑에보단 위에가 좋은가 봐요. 위에다가 알집을 잡아서, 네, 항상 중요한 세팅은 타란툴라가 스스로가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얘는 뭐 버러우성이니까 땅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땅에 있어도 땅보다는 뭐 구조물이나 이런 걸 놔둬서 본인이 스스로 옮겨갈 수 있게. 그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네, 이번에 보였죠? 이거?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층층층층층 올려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데 위치에서 자기가 알집 잡고, 네, 털을 잡아서, 네, 알집 잡으라고 세팅해놨어요. 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네, 한번 열어볼게요. 보이나요? 매달리는 애들? 오마이갓! 엄청 매달려 있어요. 짜자잔, 잠깐만요. 초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잡혔네요. 네, 매달려 있는 거 보이나요? 어미가 얘네들, 조그만 애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거미줄을 사방팔방 다 쳐놨어요. 네, 움직여가래요. 사방팔방 다 쳐놔서 이렇게 애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블루바브는 아시죠? 유체 때도 잘 못 매달려요. 그래서 거미줄이 없으면 못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미가 다 해놔요. 자연부화 시킬 때 보통 대부분 다 이렇게 돼요. 뭐 그린볼도 그렇고, 뭐 다 애들이 유체들이 이제 스파에서 유체가 되면 스파 때부터 돌아다닐 수 있는, 네,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미줄을 많이 많이 이렇게 쳐놔요. 지금 저 안에 부르르 보이시나요? 많이 있네요. 지금 이 위에도 많이 있고요. 지금 저 아래도 있는데 뚜껑을 잘 안 열리네, 이게 뚜껑이. 네, 네, 역시 스파이더맨이네요. 네, 거미라고 거미줄에 잘 매달려 있습니다. 얘는 아까부터 뭘 그리 바쁜지 엄청 돌아다니네요. 예, 빠닥빠닥. 다른 애들 가만히 있는데 얘 혼자만 막 정신없어요. 네, 어미도 안에서 보이고. 네, 뚜껑이 지금 제대로 안 열려가지고 지금 수량 얼핏 보면 한 30마리 40마리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네, 앞쪽은 뚜껑이 열리네. 네, 뚜껑이 열려서, 네, 저기 보이시나요? 그물처럼 하얗게 매달려 있는 거? 저 위에? 저게 알집이에요. 저 알집에서 애들이 찍고 나온 거예요. 지금 찍고 나와서 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고 있네요. 저 안쪽에도, 네, 안쪽에도 있고, 꼼지락꼼지락 가운데 보이시죠? 꼼지락꼼지락, 네,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애들 있고, 네, 사방팔방 잘 부화됐네요. 어미가 쟤를 저렇게 매달아 놓고 저 구멍 뚫린 윗부분 있죠? 그쪽으로 해서 가슴팍에 안고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먹이 먹을 때 나와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애들이 잘 부화돼서 나왔어요. 얘가 몇 번 탈피시키면, 네, 이제 분양 들어가겠죠? 네, 애들 잘 나왔네요. 꼬무락꼬무락. 자연부가 제일 좋아요, 애들한테. 자연부가 제일 좋으니까 웬만해서 부화기간이 짧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자연부화 시키고, 특히 얘네 블루바브는 어미가 새끼들을 보호, 관리, 네, 애들을 먹이도 주고 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자연부화 시키고, 알집을 뺏으면 안 돼요.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알집을 뺏었다가, 네, 네, 망했죠, 망. 네, 알집 뺏지 마시고요. 얘네들은 자연부화 시키고 먹이만 죽여서 잘 놔두시면 돼요. 살아있는 귀뚜라미 주시거나 이러면 애들이 돌아다닐 때 얘네들 먹어버리니까, 먹이 주실 때는, 네, 머리 빠직 눌러서 여기
곰팡이 쓰지 말라고, 네, 바닥재 영향 끼치지 말라고 제가 루버망을 깔았는데, 소프트 파이버 위에도 괜찮고 루버망 위에도 괜찮고요. 거 위에다 여기다가 가운데 부분에다가 네, 먹이를 놔두시면 어미가 알아서 먹이를 잘 네, 해서 애들 먹으라고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네, 1번 네, 블루버분도 네, 클린하게 잘 나왔네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볼게요. 안녕. Empty hearts and need